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양을 볼 수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땡스 네이처 카페에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서 약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와, 진짜 양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분은 카페 사장님이신데요. 양들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양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플 맛집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와플이 있었습니다. 카페 실내 모습입니다.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 그림이 가득한 우드톤 실내와 나무 조형물로 꾸며놓은 조금 더 세련된 실내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양들은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양떼목장과 제휴를 맺어 6개월마다 어리고 적응을 못하는 양 두 마리를 데려와 이곳 땡스네이처 카페에서 먹이고 길러 다시 대관령 양떼목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양들의 이름은 움파, 룸파. 양을 볼 일이 없어 조금 무서웠지만 온순하고 착해서 실컷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양들도 자신을 예뻐해 주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 손님도 많이들 방문하는데 양카페로 유명해져 BBC를 비롯한 여러 외신에도 소개된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독 여기에 있는 양들은 새하얗고 뽀송뽀송한데 사람들이 올 샴푸로 씻겨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렇진 않고 전문 시설로 양들을 데려가 주기적으로 목욕시킨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부르자 양들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밖으로 나온 모습을 보고 후다닥 촬영하였습니다.
사장님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 게 보이네요. 이따금 사장님과 함께 산책도 나간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양을 볼 수 있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인데요. 좋은 취지로 양들을 돌보는 이곳은 양카페로 유명하지만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와플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와 음료들이 맛집이라 해도 될 정도로 맛있었기 때문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여기서 양들과 함께 달달한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